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이 일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우리 다육이들 찍어주려고 나왔는데 목소리가 또 잠기네요. 요 근래에 조금 무리스럽더니 목소리가 잠겨서 또 여러분 안 예쁜 목소리 더 안 예뻐졌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말을 줄이고 우리 예쁜 다육이들만 보여드릴게요. 어제 이벤트 택배 산다고 이제 베란다 거리 대거 꺼냈던 거 이제 터널을 놨어요. 원대로 그래서 이제 택배 오늘 마무리해서 보내고 이제 꺼낸 김에 이제 잘 못 보던 애들도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카메라 들었답니다. 소소하게 이쁘지만 우리 이쁜 다리 제 다육이 마음으로서 이쁜 건지 여기 한번 봐주세요. 밖에서 막 이제 매팽개 쳐 두자시피 했는데도 나름대로 이쁘게 잘 견뎌주고 있어요.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불는 대로 잘 견뎌주고 있었네요. 까라솔 꼬집게 했던 아이 얼굴이 아주 작은 미인이 됐지만 아주 따글따글하니 야무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사비아나 로즈가 꽃대를 많이 올렸어요. 꽃도 한번 보려고 제가 자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어요. 홍공작 제가 이런 프릴 종류를 좋아해요. 이 홍공작 이쁘게 아직 요만하면 봐줄만 하지요. 워낙 실내에서 힘이 없어서 약간 방금으로 밖으로 햇빛을 조금 쐬줬더니 라인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창틀에서 잘 자라고 있는 마디바에 아주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제 프릴도 조금 생기고 나름대로 미모 자랑하고 있지요. 밖에서 못 보던, 못 보여주던 아이예요. 이름도 생각이 또 안 나요. 모닝 뷰티, 모닝 뷰티. 오슬로도 이제 겨우 조금 봐줄만해진 것 같아요. 완전 크루미들이 밖에서 내내 냅뒀더니 조금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뿌리 없이 나눔 받은 아이인데 지금 뿌리 잘 내려서 지금 성장 잘하고 있답니다. 울동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 좀 보세요. 포트 때 이렇게 거리대 끝에 매달려서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골든글로우죠. 골든글로우. 아직 어리지만 노랗게 멀리 김제까지 가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지금 이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생얼 생얼 두 개 조합이다가 마리아 철아, 마리아 철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예뻐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창틀 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프리티 좀 보세요. 프리티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우리 희성은 금이에요. 이제 조금 이 끝에 라인이 생기고 이뻐지고 있어요. 이 희성도 있어요. 희성도 있죠? 희성도 아주 이쁘게 우리 아이는
장금이라고 아주 어린 아기예요. 지금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구슬알기. 이쁜 구슬알기. 분갈이 좀 큰 데로 좀 옮겨줘야지 식구들 편하게 살 것 같죠? 우리 프리티 너무 예뻐요. 저기 끝에 내버려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다 복잡한 집에서 산답니다. 저희 집 천우엽 변경도 변경 천우엽 변경이랍니다. 예쁘죠? 너무 예쁜 제가 예뻐하는 아이 일본 백미 또 속이 안 시켜지는 섭섭할까봐 다시 찍어서 짱짱한 짱짱한 오늘 작업 분리했답니다. 아, 따로 심어줘야지 더 예쁘게 잘 클 것 같아서 분리했답니다. 또 귀여운 이 매지가이 또 안 보여주면 너무 예쁘죠? 예뻐요. 아휴, 하늘로 치솟음. 이 꽃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어떡합니까? 가르쳐주세요. 자르느니 마음이 아팠어요. 모닝 라이트랍니다. 아이고 너무 덥겠죠. 요즘 방울복랑들이 꽃대를 아주 쑥쑥 올리고 있어요. 밖에서 베란다 거리 밖에서 포도알처럼 땡글땡글 예뻐지고 있어요. 방울복랑금은 햇빛에 못 내놓지만 이 방울복랑들은 햇빛 노지에서 아주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제가 방울복랑을 좋아하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꽃대를 아주 예쁘게 물었어요. 꽃도 이쁜 아이들 있죠. 방울복랑이 다행히 금이에요. 날아갈 때 이쁘죠. 방그늘에서 아주 적합한 아이들을 납니다. 레투샤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수정이라는 아이예요. 제가 베란다 특성상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안 들어와서 파우시아 종류를 좀 키웁니다. 하월시아 종류들은 그 햇빛이 있을 때 잠시 아주 빛나고 예쁘지만 늘 강한 햇빛에 두시면 안 된답니다. 이쪽에 다이 아래쪽이나 방그늘 쪽에서 키워야 하지만 얘들 특유의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거든요. 햇빛에 너무 노출시키면 얘들이 색깔이 검어지면서 얘들 특유의 투명함이 사라진답니다. 못난이가 되니까 애들은 한 번씩만 방그늘 지나가는 그늘 그 정도에서 키워주시면 딱 좋아요. 방인금이랑 역시 햇빛 옆에 있어야 오늘 은은한 햇빛인데요. 그래도 햇빛 옆에 있을 때 우리 다육이들이 제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도도성이랍니다. 예쁘죠? 보석처럼 예뻐요. 그 아이 옆에 아이가 수정이랍니다. 도도성과 수정이랍니다.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랑 좀 다른 아이인데 입장이 좀 더 도톰하고
색감이 조금 더 오묘한 것 같아요. 약간 깊다고 해야 되나. 얘도 동양인가 봐요. 색감이 겨울에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방울복랑 무지랍니다. 너무너무 땡글땡글하죠. 얘도 꽃대고 있어요. 요즘 이런 동글동글한 애들이 꽃대 올릴 철인가 봐요. 펜댄스도 꽃대는 많이 올리고 있죠. 우리 아기 보세요. 이 아이 이름도 보여드릴게요. 오로라예요. 근데 이 꽃이 출신들인데 너무 예쁘죠. 작은 분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것도 콩분에서. 콩분 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도, 이 아이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살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집에 누가 오면 하나씩 들려보내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 제가 작은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죠? 얘도 블루 서프라이즈 조그만 분이에요. 콩분. 아주 콩분보다 조금 큰 그런 분이에요. 또, 아이고, 또 예쁜 꽃을 피워주는 우리 제니예요. 제니는 삽목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수영도 잡을 겸 해서 삽목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삽목했는데, 또 잘, 뿌리 잘 내려주고, 지금 또 잘 성장하고 있답니다. 얘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조금 묵은 아이인데, 이제 몸통에 온통 자구들 바글바글하게 달고,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아주 예뻐질 것 같아요. 얘는, 이 아이는 초연이랍니다. 색감이 은근히 예쁜 아이죠. 제가 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향이. 동글동글. 부드럽게 생긴 아이. 여기도 방울 동남이 구석에만 꼭 잡아놨어요. 우리 집 파랑새 좀 보세요. 파랑새 분홍새 되어 가고 있죠. 너무 예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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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원종 프리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따글따글하게 자라고 있어요. 얘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우리 화재금. 화재금인데 색깔이 은근히 이뻐요. 이쁘죠? 이제 꽃대 올리고 있는 아이들 보세요. 너무 꽃대가 튼실해서 좀 어떻게 하나 망설이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든 아이인데 비를 너무 맞아서 이제 색감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해서 고마워요. 꽃대 많이 잘라내고 세 개 남겨놨어요. 또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레티지아 금 있죠? 매직잼 골드예요. 색감이 확실히 노릇노릇 예뻐요. 일반 애들보다. 오늘 약간 날씨가 뿌옇긴 해도 비 오고 그런 것보다는 낫죠. 요 근래에 너무 비가 자주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